네, 완충 후 정상적으로 주행했을 때 49.4km에서 경고등이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왔네요. 경고등 들어오고 뭐 대략 얼마나 탈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50km 타고 배터리 충전하면 될것 같아요. KR 이스코어 경고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지금 배터리 경고등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주행하는 겁니다. 일단 지금 완전 충전 후 49.4km 주행을 했습니다. 키를 쳤을 때 일단 배터리는 두 칸이 뜨는데 아마 주행을 하면 아마 배터리 그 칸이 다 줄어버릴 거예요. 스타트합니다. 2달 전에 여기서 사고 났어요. 최고속도는 85까지 나옵니다. 그런데 안타까운 게 이제 배터리가 완충돼서 절반 되기 전까지 만약에 85까지 땡겼을 때 제동이 걸려요. 근데 그 제동이 배터리가 완충이 많이 됐을 때 아주 심하게 됩니다. 그래서 80 키로를 넘기면 안 돼요.
땡기면 안 되고, 버스를 문의해본 결과, 아직 답이 없는 것 같아요. 그냥 속도를 80 리밋으로 정해놓으면 딱 적당할 것 같은데, 일단 스쿠터는 끝까지 다 땡기는 버릇을 하면서 타는 저로서는 초반에 상당히 불편하네요. 너희 목적지 도착했고요. 배터리 경고등 아직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, 뭐 충분하게 파워를 내고 있습니다. 이제 목적지 거의 다 도착했고요. 아, 이 보니까 한 60까지는 이제 일반적으로 막 타는 주행으로 탔을 때 한 60km까지는 탈 수 있을 것 같아요. 네, 도착했고요. 메다 인증할게요. 일단 이게 뒤에 모타 다이렉트 주행 방식이라 약간 처음에는 좀 이질감이 있는데 뭐 네, 디스코 주행 느낌이었습니다. 이스코 배터리 충전하는 방법입니다. 충전기를 꽂고 네, 이렇게 꼽아주시면 네, 메다 이렇게 메다 켜지면서 이렇게 충전되는 표시가 나옵니다. 근데 한 보통 한 3시간 4시간 정도 하는데 이 충전기 그 열이 계속 나고 있어요. 팬이 돌아가고 있고 그게 좀 신경 쓰이더라고요. 보통 전에 쓰던 거는 충전이 다 되면 충전기가 커트가 된 느낌이 났었거든요. 일단 오늘은 한 충전기 커트 되는 것까지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. 일단 지금 기준으로 5시간 뒤에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지금은 6시 30분 정도 됐습니다. 네, KR 이스코 충전하고 난 다음에 4시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확인해 보니까 아답터가 충전을 멈춘 것 같더라고요. 예, 팬도 돌지 않고 예, 보고 정상적으로 확인했습니다. 총평을 하자면 일단 뒷바퀴에 모터가 내장된 인휠 방식이고 그리고 최고 속도는 85까지 나오고 근데 80 이상 땡기면 배터리가 많을 때 제동이 잡혀요. 80 이상 절대 땡기시면 안 되고요. 그리고 배터리가 중간 이하쯤 되면 그 제동 증세는 점점 적어집니다. 그래서 풀스로틀이 가능합니다. 그리고 키로수는 봤을 때 경고 배터리 완충 후 배터리 경고등 들어오는 데까지 다 합치면 한 실제 평범한 주행을 했을 때 60km 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. 그 전에 타던 거에 비해서는
확실히 덜 불편하네요. 200km 정도 탔을 때, 가다가 시동이 멎은 적이 있었어요. 그래서 AS를 보냈는데, 메다로 들어가는, 역전류 방지 다이오드, 그게 뭐 고장이 났다고 하더라고요. 한 일주일 정도 있었는데, 처음에는 고장 원인을 찾지를 못해서, 되게 난감해 하더라고요. 일단 지금 그때 이후에 제가 지금 처음 주행하는 건데, 괜찮은 것 같아요. 네. 일단 여기까지입니다.